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그런데 8개월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각하 결정을 내린 판결은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소수 의견은 뭘 지적하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성근 전 판사는 탄핵됐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아서 탄핵됐죠? 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케이 서울지국장, 네, 가토라는 분의 형사재판에서 이분이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소됐었는데, 네, 그 임성근 판사가 이제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판결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을 뿐 명예훼손은 인정된다, 네, 이런 형태로 써라, 이렇게, 네, 판결문을 이제 판결문의 그 구성 방식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판결 재판에 개입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변 출신의 그 권영국 변호사님 등이 이제 쌍용자동차 집회 때 체증하는 그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그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내용의 판결문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삭제하도록 이렇게, 네, 지시를 한 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 도박 사건에 대해서 약식 명령으로 기소됐던 사건을 이제 판사가 정치재판 해부를 하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게 철회시켜가지고, 네,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재판에 개입한 겁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이거 좀 사법을 농단한 사건인데요. 헌법?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네, 사법행정권자로서 한 겁니다. 그렇죠, 인사권자잖아요. 같은 동등한 판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개입한 게 아니고요. 네. 상관으로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상관으로 지시했는데 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보자면 5대 3대 1인데요. 네. 그 5명은 각하고 나머지 1명은 그 문영배 재판관이라고, 이분은 이제 심판 정차가 종료되었다. 네. 이게 사실상 이거는 각하 같은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대 3입니다. 네. 근데 6명의 재판관은 왜 그러면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법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거죠. 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을 때 권한 행사는 정지되지만, 네, 임기가 정지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임기가 진행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게 임기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성근 판사가 2월 말에 그만뒀죠. 20년. 그러니까 그게 사퇴가 사직이 아니고 10년, 20년 단위로 이제 연임 심사를 하는데 이분이 연임 심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기간이 만료됐어요. 네. 말하면은 임기 만료로 이제 퇴직을 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만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파면할 대상도 없다, 이런 취지죠. 네. 그런데 이 판결문에서 소수 의견을 낸 세 분의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네, 의견이었습니까? 세 분의 재판관은 이 판사의 임기가 만료됐다 할지라도 이게 파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파면이 될 경우는 변호사로서 5년간 적격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5년간 공무원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파면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신분상 불이익이 상당히 왔다 갔다 크기 때문에 이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판단에 들어가 보니 이 세 가지의 재판 개입 혐의가 너무 중대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해야 된다라고 세 분은 의견을 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파면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네, 6명이 아니라 3명밖에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네, 파면은 안 되고 각하가 더 많은 5명이 다수 의견인 각하로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자, 그런데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좀 더 빨리 의결했으면 다른 결정이 나왔을까요? 예,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약 8개월 정도 지났으니까요. 네. 만약에 8개월 전에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는 있죠, 판단이.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임성근 판사가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질질 끈다고 해도 네. 8개월 이상 길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실제로 이번에 8개월 안에 끝났으니까요. 네. 박종우님께서.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또, 국회가 좀 방기했다고 하기는 또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2020년도 4월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를 했고 그 전에는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우님께서 판사끼리 봐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로서 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네. 9명의 재판관 중에 8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중에 이선의 재판관은 잠깐 판사 12년 하다가 변호사 하다가 이제 재판관 들어오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요. 네. 딱 한 분 이석태 변호사님이라고 이분만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변호사만 하다가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신 분이라서 네. 9명 중에 8명이나 되는 분이 판사 출신이다 보니 재직후 감싸기로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요. 임성근 전 판사 형사재판에서도 1, 2심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같은 판사들에 대한 재판을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네. 이 판사들도 이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판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재판이라는 게 다 저렇게 뒤에서 개입하고 조종하고 배후에 조종하는구나. 아 그래서 재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판사들은 이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큰 범죄를 이렇게 큰 농단을 했는데 무죄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판사들의 이런 직무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판사가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무슨 뇌물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인데 판사의 그 직무와 관련된 이제 잘못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판사들이 같은 판사들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조연수님께서는? 현행 헌법상으로는 재판을 판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떤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다른 기관에서 한다든가 어떤 특별 재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재판을 판사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판사들이 판사들에 대한 사건들은 이렇게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검사에 대해서도 네. 같은 법조인이다 해가지고 좀 봐주는 경향이 좀 있죠. 법을 좀 바꿔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판사에 대한 재판은요, 그 헌법 개정 사항이고요. 나머지 검사나 이제 같은 법조인들에 대한 재판은 이제 그거는 법을 개정해서도 가능한 사안이죠. 네. 법 개정만으로도. 네. 자, 사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무죄 행렬이고 뭐 유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재의 결정이 다른 사법농단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 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사실은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다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로 지금 법원의 기류가 사실상 사법농단의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헌법재판소에서마저 이렇게 판단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이제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세 분의 재판관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서 파면 사유가 된다라고 네. 경종을 울렸다는 점은 하나의 위안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직무 연관성이 없어서 그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헌재 재판관 3명은 직무 연관성 있다고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임성근 판사가 그냥 판사가 아니고 형사수석부장 판사, 즉 약간 법원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형사수석부장 판사, 민사수석부장 판사들이 그 근무평정 권한을 대행을 합니다. 법원장의 권한을. 그래서 이 인사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행정권자로서 그러한 지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 무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행정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헌법 중대 헌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네. 네. 8998님께서 판검사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의견 주셨고요. 5661님께서는 검사는 검사를 봐주고 판사는 판사를 봐주고 검판사 공화국이네요. 네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361님께서는 현직에 있지 않아서 파면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말했는데 이거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임성근이 변호사도 제안해야 하고 연금도 제안할 수 있는 헌법 재판관들이 그 제안할 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이 국민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파면이 선고됐을 때 5년간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고 공무원 결격 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그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금도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아 그래요? 퇴직금이요. 퇴직연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파면하냐 파면이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단지 판사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판단 안 해버리면 그러면은 모든 공직자들이 다 그 임기 만료 되기를 기다리거나 그때까지 막 버티거나 네. 시간 끌기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직자가 잘못을 해놓고 범죄를 저질러놓고 그럼 나 사표 낼게 그리고 가버리면 처벌 안 하면 이게 뭡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어떤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사표를 받지 못하도록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재판소법의 이 탄핵 재판 제도에 대해서만큼은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법률이 지금 미비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권한 행사만 정지돼 있지 임기 만료를 막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게 무슨 재판이냐 싶을 그렇죠. 정도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아니 뭐 파면이면 파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해버린다. 네. 각하라는 거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그 기능을 아예 그 역할을 방기한 겁니다. 네. 아무튼 임성근 변호사는 행복한 변호사 생활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각하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정관료 받아서 돈 많이 버시겠죠. 그렇죠. 수석부장이었고 힘센 사람이었고 이렇게 힘세니까 또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요. 분명히 사법을 농단했고 재판을 농단했고 헌법을 농단한 판사입니다. 이 국민적 네, 공분도 이게 쌓여 있는데 남은 대법, 남은 재판 좀 뒤집힐 가능성 없습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기류가 이렇게 면죄부 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망은 어둡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9568님께서 그럼 공직자들은 임기 말에 범죄 저지르면 되겠네요. 너무 씁쓸하네요. 얘기합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판단 기관인 판사 검사들의 그런 의식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약간 궤변 같은 거죠. 임기가 만료됐다고 판단 안 해버린다는 게 자체가요. 그렇죠. 변호사님이 서기호 변호사님이 저기 국회에 있었으면 이런 법 다시 만들었을 텐데요. 아, 예. 근데 저기 뭐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이게 법이 하나 개정되려면은 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데 또 국회의원들이 이런 어떤 판사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편입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님, 만약에 네. 판사로 되돌아가서 판사로 되돌아갔는데 앞에 임성근 전 판사가 재판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고하시겠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유죄 선고하죠. 유죄 선고 실형. 실형이요? 실형 얼마나요? 실형 5년 정도 선고하겠습니다. 5년이요? 네. 제가 판사라면 15년 선고하겠습니다. 15년은 너무 과도한데. 그러면 5년입니까? 5년 정도가 맞습니까? 왜요? 아니 이제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 관련 보통 15년은 이제 살인죄라든가 이게 네. 아주 아니 헌법을 농단했지 않습니까? 판사들 재판을 농단했고 아니 근데 판결 형량을 또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년이 적절합니까? 5년도 이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네. 서기호 판사라면 5년 법정 구속 이렇게 선고하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30km 극심한 정체고요. 이후로 광명역 부근에서 금천 나들목까지 7km 속도.